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로부터 미사의 영적 가치를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많고 이 영적인 묘사로 미사를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맨날 오는 미사는 뭐 맨날 이렇잖아요, 그죠? 맨날 이렇습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데 내적 가치라는 시야로 미사를 봤을 때는 특별히 빛나는 부분이 있고 또 더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몸을 직접 모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기뻐 날뛰는 순간이어야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야 속에 들어오는 미사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기에 왠지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늘도 가야 되나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내적 가치들에 설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그런 내면의 시야가 열리지 않은 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왜 흔히 그냥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웬만한 친척보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 남편도 안 들어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면의 시야를 감지해내는 거죠. 그게 뭔지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걸 체험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의 기능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자식들 중에도 딱 보마 아이고 야는 막 애가 닳고 막 뭐야만 더 내가 좀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가 하마 야는 그냥 별로 신경이 안 가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죠. 왜 이렇게 서서히 기냐? 오늘 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주제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일독서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수정되는 사람, 고침을 받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는 잘려나가는 사람이에요. 헌데 이 세 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다 똑같은 대상의 다가옴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똑같은 대상은 흔히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결정의 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날이라는 건 곧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이고 구세주와 마주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맞닥뜨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제 강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강론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이고 오늘은 또 신부님 무슨 재미난 설명을 해주실라나?
이거 재밌다. 막 들으면 들을수록 막 귀에 차차 꽂는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그만 짧게 좀 하고 끝내지. 마 오늘 레지오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막 한다고 또 저래 질척하게 말을 느리갖고 하는 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예, 뭐 말을 듣다가 아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대는 자가 사라지며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 나가겠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한 부류를 규정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구체적인 행실을 드러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배우는 자들은 누구냐?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때로는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오는 거라고는 신음소리밖에 없는 불평. 아이고 하나님 나와 이렇게 살게 하는겨. 내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는겨. 너무 무겁습니다. 내 배우자는 맨날 내 구박하고 내하고 싸우기만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당신 믿고 잘 살라고 하는데 와이 하는겨. 뭐 이런 거 있죠. 연기를 너무 잘하나? 막 푹 빠지가 보네. 그죠? 막 그래 막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세상이 막 미친듯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사고 싶은 물건도 막 나를 막 사로잡고 막 어떤 땐 욕심에 빠졌다가 어떤 땐 사람들의 이 뒷담화에 같이 막 휘말려 들어가고 누구 욕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한 죄송합니다 그렇게 쌓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슬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빛이 다가올 때 정화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다가오는 것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겸손한 이들은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겸손한 사람은 원래부터 기뻐해요. 뭐 여러분들이 맨날 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반가울 것도 없잖아, 그죠? 뭐 성당만 가면 맨날 미사하는데 신부님 있는데 뭐 그래 뭐 반갑고 가겠노,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용봉회가 어르신들 미사 마치고 그가 그냥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밀크 커피 한 잔, 예? 그것도 제가 직접 태웁니다. 예? 달달달달달 태워갖고 예? 한 잔씩 드서 하면서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맨날 내보고 뭐 하나 신부님 맨날 웃어! 내 맨날 우여 오는겨! 내 할 일이고 바쁜데, 그래도 괜찮다! 맨날 웃어! 갑니다. 맨날 봐도 기쁠 정도로. 아니,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기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맨날 오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예? 맨날 내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어? 옷에 뭘 좀 집중할라. 가만 옆을 떼게 강세가 와고, 앙앙앙앙앙앙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막, 정신 살라내가, 야, 저를 좀 가라 하고, 또 책 좀 읽으라 하면 막. 맨날 와서 뭘 하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맨날 사제가 방문해주면 진짜 좋겠다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욕심거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그 연배에, 그죠? 그런 제약에, 알죠? 어떤 제약들인지.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누가 반겨주지도 않고. 근데 누가 찾아와 주니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것도 본당 주임 신부님이. 가난한 이들은 그렇게 기쁨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큼 애가 기뻐하지도 않아. 예. 누가 뭐 한 돈 한 천만 원 준다 하면 그제서야 뭘 이런 걸 다 계산해. 어? 아무것도 아닌 척 받을 뿐. 예? 자식들이 용돈이나 좀 챙겨준다 하면 마음이 밝아질까. 그 말고는 뭐 어머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간다면서요. 예? 손주들 찾아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막. 예? 겸손한 이들은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단지 안에 앞에 단서가 달렸어요. 주님 안에서. 그냥 대놓고 아무거나 다 기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제 마지막 남은 여력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만 남은 겁니다. 세상에서 낙이란 낙은 뭐 원래부터도 별로 없었고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이제 다리도 후들거리고 어디 갈락해도 뭐 알잖아요. 그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30대 선교 나가던 그 태도와 지금 똑같은 루트로 외국을 가라 하면 느껴지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 나갔을 때는 만사가 다 재밌었어요. 예. 막 공항도 신기하고 외국 사람 코제이도 신기하고 막 가고 외국말 하는 것도 신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갈라카에 막 아이고 그 시간을 비행기 안에 앉아 있을라 카이께는 막 응? 자, 넘어갑시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항상 그 앞에 단서들이 붙죠. 그냥 즐거움,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돈 얻어서 즐겁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느님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사실 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구절은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다른 구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놓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창조하신 분 외에 다른 욕심거리가 하나도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인 거죠. 이제 다른 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안 그렇죠. 아직도 뭐 연세 많은데도 욕심 안 해갖고 이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사를 시키고 극하는 중에 후욱 갚으면 뭐야라 하노네. 겁이 많이 난다. 그런 일 일어나기 전에 제가 빨리빨리 이 복음을 전해갖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 딱 주파수를 맞춰놓고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산란하고 정화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움직임들을 이제 감지하셨죠. 하나는 잘려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대부분이 중간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는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제가 설명한 이 내면의 세 가지 태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앞만 주변 둘러보십시오. 누가 누군지 보이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내면은 가리워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한 후성은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주시리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 이들은 보게 된다는 거고 그 눈이 밝아지는 기적의 상황을 오늘 복음은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언뜻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데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가르쳐드릴게요. 첫째, 말 그대로 눈먼이들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봉사라고 표현하죠. 장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의지는 강했어요. 하지만 그 의지는 어디에 가다한 의지냐? 자신의 외적 불편함을 상쇄시키고 싶은 의지였죠. 그리고 이런 의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현세에서. 예. 몸의 불편을 없애고 싶은 의지인 겁니다. 안 아플 때는 하느님 안 찾다가 아프면 하느님 찾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다시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하느님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장님들도 자신의 눈의 불편함이 굉장합니다. 예, 뭐 전에는 장님이 아니었겠죠. 뭐 아니면 뭐 장님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당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들은 그냥 받아들고 살 거 아니에요. 아, 원래부터 세상은 안 보이는 거구나. 그런데 떠있다가 까먼 사람들은 다시 뜨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죠? 예, 전에 맛봤거든. 맛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찾아요. 맛있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게 있는 줄도 몰라. 옛날에는 커피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생각도 안 했어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뭘 마셔. 그런데 의하다가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도 한번 맛보고 나면 초콜릿도 기쁨이, 초콜릿도 기쁨이 하면서 막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그 초콜릿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갑니다. 눈을 뜨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집안까지 쫓아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을 보고,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봉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뭘 보느냐?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내면을 봅니다. 그죠? 기쁜 사람이 있고 정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잘려나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들의 내면이 기쁨이면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고 가버렸었을 거예요. 그런 사안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성경에. 가난한 과부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냥 만나는 길에 과부가 청하지도 않는데 가서 일어서가지고 돌려주시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런 사안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르죠. 그들이 쫓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나 한번 보자. 그리고는 또 묻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리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알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아. 마치 우리가 세례 때 끊어버립니까? 캐놓고는 네 하고는 못 끊죠. 못 끊잖아, 그죠? 예? 마귀의 뭐를 끊어버리니까 캐놓고는 나중에 다 성사보러 오잖아. 못 끊어가. 그날 끊었으면 다 끊어야지. 못 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대답은 한단 말입니다. 성서성담 마지노 요셉. 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뭐 평생을 뭐 사제로 뭐 굳건히 하느님의 말씀을 뭐 예, 다 깨요. 뭐 일단 서품 바꿔 보이시다. 뭐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다가올 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소요되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반대와 역경과 고난까지 다 감내하는 건 아니었죠. 그때 대답은. 자,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 주님.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우리 눈을 뜰 것이야. 이분은 구세주시고 능력 있다고 들었어. 치유자라고 들었어. 그래서 눈을 떠버렸습니다. 오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외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십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알게 될 때 당연히 그 기적의 선풍적인 열광이 이 구세주의 행동에도 제약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서 너희들의 영혼도 너희가 나의 말에 따르지 않고 순명하지 않았기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부적으로 눈은 계속 떠져 있겠지만 너희의 그 허영과 너희가 그런 이 뭔가를 입었다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희의 내면을 도로 다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떠들어댄 소문, 그 예수로부터 혜택을 입었다는 사람도 분명히 어떤 제약을 당할 게 분명합니다. 나자로가 그랬죠. 나자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주변에 온통 예수에 대한 인상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이 권력자들이 나자로까지도 같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단 말입니다. 숙적에 관계되는 이 오족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왕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기 원수의 이 자식들까지도 싹 다 없애야 후대가 편안한 겁니다. 그게 마치 이런 정치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능한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쓸데없는 명예나 이 인기는 그분에게는 도리어 해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내막을 알기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들의 움직임을 알기에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명하지 않았고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보면 오늘의 이 한 번의 미사가 누가 압니까? 마지막 미사가 될지. 요 근래 들어갖고 제 주변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니 뭐 우리 본당 말고 제가 아는 지인들 주변으로 그 부모님 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진짜 요 일주일 상간 안에 막 연락이 막 뜨는 거예요. 막 돌아가셨다 기도 좀 해달라고. 예.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에 눈을 뜨면 비로소 나머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